지금부터 자유한국당 성폭력 근절 대책특위 1차 회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무엇보다도 지금 대한민국을 들끓게 하는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성폭력 근절 대책특별위원회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은 미투 그 고백으로 눈물을 흘리고 고통의 시간을 지내다가 이제 그 권력층 성범죄를 폭로하는 사회 각국의 피해 여성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유한국당 성근절 대책특별위원회는 이런 눈물을 흘리는 여성 또 약자의 입장에 있는 여성들을 대변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하고 끝까지 지지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2월 초부터 이것이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진보 성향 인사들, 즉 집권 여당 세력에 있는 그 인사들이 전부 지금 아주 참담한 그러한 이런 성폭력에 가담이 된 가해자입니다. 이 현 정부는 하루빨리 신속한 수사 그리고 실형을 촉구하는 여러 가지 사안도 저희들이 준비해서 문재인 정부는 그야말로 도덕성 결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 점에 국민들께 부끄러움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는 계기로 참기를 축하합니다.